네, 상명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상명 인재 전형 면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명대 면접의 전체적인 형식입니다. 서류 기반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교수님은 두 명이 들어오고 수험생 한 명에 대해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종전형의 면접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명대 면접의 평가 기준은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목록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부분이죠. 인성에서 보는 요소가, 네,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과연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전공에 맞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 소양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 부분이 큽니다. 45%고 평가 요소도 전공 적성뿐만 아니라 전공 기초 소양까지 물어본다는 점에서 전공 적합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해 가겠습니다. 먼저 인성 분야입니다. 인성에서는 자기 확신, 창의적 자기 표현.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서 창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판단 능력, 사고 판단 능력 부분이죠. 그래서, 네, 특히 공정성, 비판, 공동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자아 표현과 판단 능력이 인격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회성 부분입니다. 사회적 정체성으로 사회성인데 배려, 소통 능력, 협동. 그래서 개별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25% 평가 비중을 두고 있다. 다음,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45% 절대적 비중입니다. 전공 적성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역시 해당 지원 동기 중에서는 여기에서 특히 전공 선택 동기가 중요합니다. 진로 계획의 적절성. 우리 학생의 지원 동기를 얘기해 봐라. 우리 학생의 졸업 후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우리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할지 4년간의 학업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전공 기초 소양, 기본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미래의 발전 가능성 부분입니다. 목표 의식이 있느냐? 그렇죠. 야,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은 무엇이냐?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세요. 또,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이와 같은 내용들이 30%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상명 인재 면접 부분 것은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고루 평가하고 있다. 면접관 교수님 두 명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상명 인재전형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학생의 리뷰, 다른 학생의 기출 문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해당하는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냈던 그와 같은 학생부 또 자소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하는 만큼 다른 학생에 대한 어떤 것을 물어보는 부분이 본인에게 해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소서랑 서류 기반, 특히 생기부 기준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꼭 확보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류를 기준으로 철저하게 모의 면접 위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입장서부터 퇴장까지 완벽하게 완결된 모의 면접을 여러분이 꼭 경험을 하고 면접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실전 같이 해주고요. 당일날 실전 면접은 연습처럼 부드럽게 해서 부담감을 덜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상명 인재전형 면접 강좌를 위해서 스판 논술에서 강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